네, 안녕하세요. 버블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R서트에 올라온 그 침해사고 동향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취약점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그런 사이트죠. 어떤 긴급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보안 보고서들이, 가이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침해 사고 경보 단계가 지금 현재 주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심 아니면 주의입니다. 거의 이제 안전할 때는 거의 없죠. 예, 지리적으로 항상 유해가, 예, 우리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관심하면 주의인데, 아마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전쟁들이 좀 사이버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로 이게 뜨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이나 정보 보안 담당자분들이 할 일이 좀 많아져요. 예, 이렇게 격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보안 가이드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말 좋은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 동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기술 강의들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모이킹 쪽으로 하다 보면 이런 가이드나 아니면 정보 보안 동향들을 정말 많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안 담당자가 됐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대응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사실 해킹이나 그런 것들, 웹해킹 쪽이죠. 그래서 웹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해킹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해킹 공격들이 어떤 건지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웨이커만큼 여러 가지 해킹 사례들을 정말로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4월 19일 날 올라왔던 이 동향 보고서를 좀 한번 저도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침해 사고 통계들이 있는데, 이쪽에 위에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만은 모두 이제 공부를 아직 좀 많이 안 하셨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런 사고 유형들 같은 경우도 왜 이게 발생했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해킹 경유지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킹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전에 이제 해킹이 당할지 안 당할지 이게 판단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보통 어떠한 장애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판단들이 돼요. 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곳이, 그런 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에서는 해킹 뭐 보안 담당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막 지정되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런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문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킹된 서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고, 여기 아래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단으로 어떤 그 문자들이 발송되다 보니 그런 장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살펴보니 이게 이제 경유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해킹 경유지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뭐 시스템들이 침투된 거죠. 시스템이 침투가 되어서 요게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 예, 사용하는 사례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고요. 여기하고 조금 또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 변조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에도 요게 시스템들이 침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들이, 인덱스 페이지들이 바뀌면서 이런 변조들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유지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뭔가 이제 더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홈페이지 변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해킹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도망가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문자 무단 발송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저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아, 이게 회사에서 이런 SMS 문자들을 보내는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 발송하면 이제 웹페이지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나 어떤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보낼 때 이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침투가 된다거나 어떤 계정 정보들이 탈취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요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가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막 문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침해가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피싱 같은 거고, 저는 이제 보안 담당자 할 때 제일 이제 골치 아팠던 것이 랜섬웨어 같아요. 정말로 이제 악성 코드를 랜섬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감염이 됩니다. 뭐 직원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뭐 USB나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도 많이 오겠고, 어떤 사이트에 접근만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걸려 가지고 랜섬웨어들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미 침해가 발생해서 지원들을 요청했던 사례들이 당연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은 이게 뭐 몇 달 전, 아니 며칠 전에 이렇게 침해가 발생한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전에, 막 몇 년 전에 침해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제 장애가 이제 그때부터 나면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늦게 아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쭉 이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했던 모이킹 사례들을 여러분들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유형들이 실제 모이킹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요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먼저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사실 관리자 페이지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웹패킹을 수행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탈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자 발송 페이지까지 접근해서 불특정 대상들한테 이제 홍보 어떤 스팸 메일들을 보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해 한테 우리가 그 공격자 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 침투 지속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걸 안에서 수집을 하고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이런 단계들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이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공유된 보고서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도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 모이킹 보고서나 아니면 나중에 악성 코드 보고서들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와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제 이제 요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쓴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샘플들이 없겠죠. 이게 제일 좋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 팀즈 같은 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웹패킹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제어 미흡들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접근 제어 미흡 취약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것은 이제 어떤 제한들을 두지 않으면은 많은 공격들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연속된 숫자, 뭐 1234 같은 경우나 1111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비밀번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드민 그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드민 1234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편의성 때문에 사용한 거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뚫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어드민이나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URL을 사용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해당 IP들, 어떤 회사에서 사용한 IP들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접근 제어 미흡 취약점이 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이렇게 이제 UI가 나오고, 뭐 UI를 보면은 ASP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ASP 환경으로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저는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NET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는데, ASP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지금도 뭐 사용하고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개발을 안 했다 보니까 ASP만 나오면 아 이런 생각이 좀 오래됐다 페이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ASP로 이제 환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게시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도 있고, 이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들인데,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되는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을 자주 하죠. 모이킹 할 때마다 관리자 페이지들을 점검하진 않고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외부 페이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는 이제 취약점들이 많이 제거되는 그랬죠. 예, 많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은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대회 그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기능들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어떤 이벤트들을 이제 알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첨부 파일도 올리다나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자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예킹 수행을 할 때도 요 대상들을 웬만큼은 예, 좀 넣어줘가지고 같이 좀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고객사 쪽에서는 관리자 페이지 계정 정보를 주면 그게 모예킹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은, 모예킹이 이제 번외적으로 이제 전수 진단을 한다는 관점에서 진단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다음에 기능들을 좀 최소화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의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큐어 코딩들이 잘안돼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일 첨부가 되어 있고요. 이 파일 첨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실이 올라갈 만한 것들을 이제 공격자가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하고 난 뒤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웹해킹 할때 많이 배웠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런 주요 웹해킹 사례들이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다 수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일 첨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이즈도 체크하고 뭔가 이렇게 체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효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들을 올렸냐? 바로 이제 서 파일을 올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 파일에 대한 확장자예요. ASP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 지금 현재 이게 좀 오래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IIS 같은 경우도, 이게 웹 서버를 동작시키는,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ASP 환경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IIS 같은 경우에도 이전 버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서 파일 같은 거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로 지금 현재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 파일 같은 경우는 인증서로 사용하는 그런 확장자이죠. 근데 ASP 환경,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하면 이제 IIS 쪽에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로 인정되는 것들이 ASP 아니면 닷넷을 사용하는 ASPX 환경 같은 거, AXX 같은 경우나 이제 서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확장자들이 스크립트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막은 것이죠. 예, 화이트리스트로 안 막았다 보니까 서파일로 이제 올린 겁니다. 예, 그렇죠? ASP나 한번 막았으니까 서파일로 그냥 바로 올렸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침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웹쉘을 올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침투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말로 써 있죠. 예, 중국말로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중국 쪽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웹쉘 같은 거 좋은 것들이 또 중국어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어디에서 공격을 했는지는 안써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예, 중국어로 되어 있는 웹쉘로 이제 침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웹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침투를 시도를 했을 거고, 내부 예, 그런 것들을 침투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악성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심어 놨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뭐 여러 가지를 수행을 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만한데 그 웹쉘 기능이 없었는가? 아무튼 SQ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했어요. 공격 피해들을 보시면은 실제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회원 관련 쪽에 관련된 것 중에서 SQL 인젝션들을 하고 있죠. 버전 정보를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스트 문자나 이런 것들을 찍히고 뭐뭐 한거 보니까 보통 이제 자동적으로 돌렸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예,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두 스파이더라고 하는 걸로 아마 돌리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거기에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들도 있을, 관리자 아이디도 있을 거고, 문자 발송하는 그런 회원들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 테이블들이 다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입 날짜를 보면 201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됐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래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문자 발송하는 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문자 발송을 우리가 SMS, 그 공격자가 SMS를 통그 보낸 거죠. 예,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스팸으로 이제 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에킹을 아까도 얘기했죠. 모이에킹을 할 때도 사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의 권한들을 획득하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해서 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세션 정보를 탈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요 사례 같이 관리자 페이지가 접근이 된다면 무작위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뭐 탈취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담당 입장에서는 이 관리자 페이지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막아야겠죠.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글 해킹을 통한 거죠. 구글 해킹을 이용해서 외부에 또 노출되는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모이해킹들을 이제 받으시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동향들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현재 웹해킹을 처음 이제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웹실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침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고 방향을 가지고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